클레이로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만들기 세 번째 시간, 큰양 놀래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살펴볼게요. 먼저 파랑, 초록, 흰색을 섞어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이렇게 예쁜 청록색이 되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떼서 남은 클레이는 지퍼백에 잘 보관해 주시고요. 타원형 모양으로 만든 후에 대가 둥근 도구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큰양 놀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성장하면서 머리 앞부분이 혹처럼 튀어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모자를 연상시켜서 나폴레옹 핏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한답니다. 혹 아래쪽 부분은 손가락을 눌러서 움푹 들어가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아래쪽 부분은 입으로 내려갈수록 뾰족한 형태로 입 주변을 도구로 눌러가면서 두툼한 입술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얼굴에 선처럼 그려진 부분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만들어 줄게요. 동글동글하게 동시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레이는 힘을 좀 많이 주면 찌그러져 버리기 때문에요. 조금 살살 조심조심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몸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손바닥에 놓고 동글동글 굴린 후 한쪽 끝을 좀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납작하게 눌러주시면서 꼬리 쪽은 약간 여기 경계가 있더라고요. 공예용 가위를 이용해서 미리 모양을 조금 다듬어 줄게요. 모양을 다듬어 두어야 먼저 만들어 둔 아가미와 이렇게 퍼즐처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눌러서 힘을 주어서 아랫부분을 편편하게 만들어 두면 고정된 형태로 보관할 수가 있겠죠.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주겠습니다. 혈색 클레이를 긴 원통 형태로 만들어주고 양 끝쪽을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도구로 지느러미의 결을 표현해주겠습니다. 큰양 놀래기의 사진을 보시면서 따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미 쪽 지느러미는 이렇게 긴 물방울 형태로 제작을 해줄게요. 지느러미의 결 무늬를 도구를 꾹꾹 누르듯이 아가미 쪽의 지느러미를 아랫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붙여줄게요. 꼬리 역시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로 모양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붙이면서 다듬어 줄게요. 배 아래쪽에도 지느러미가 있더라고요. 한쪽 끝만 뾰족하게 납작하게 눌러주시고 도구를 이용해서 지느러미의 결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잠시 말려둔 후에 채색까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머리 쪽에 있는 무늬를 콕콕 찍어주세요. 머리에 미로와 같은 무늬가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번에는 몸통 무늬를 표현해 볼게요. 무늬는 너무 작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파스텔을 이용해서 지느러미를 채색해 줄게요. 진한 남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보통 파스텔은 파스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색할 경우 은은하게 예쁜 색깔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고급 요리 재료로 이용되면서 멸종위기에 놓인 큰양 놀래기는 보호가 절실한 생물이랍니다. 다음 시간엔 너무너무 귀여운 해마를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이 보러 오세요. 안녕!